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월드컵은 특별히 이변이 많은 월드컵, 공도 많이 나오고 아마 특별한 볼을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이변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지난 대회의 우승팀이었던 스페인이 무적함대라고 그랬는데 네덜란드에게 5대 1로 깨지고 다시 칠레에게 패해서 본선에 진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 팀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봅니다.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지금 엘리야가 본문에 또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로 이 엘리야의 제단을 태우는 역사를 경험했고 또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높은 정상에 오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엘리야가 지금 여인의 말 한마디,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영적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모세이고 하나는 엘리야. 모세는 구약 시대의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이 선지자가 지금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자의 길에 오른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실력과 재력을 갖추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종 이와 같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다 본질이 같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다 같습니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몸에 작은 가시만 들어와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많이 가졌던 없든 높은 지위에 있든 그렇지 못하든 인생은 다 약한 거예요. 조그만 비난과 공격이 들려와도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인생. 갈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겉으로는 강한 체하고 어떤 사람은 우아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또 멋진 체 하지만 그러나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나 약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고 우울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도 지금 그런 슬럼프에 빠져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엘리야처럼 인생의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지게 된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 이 왕비가 지금 엘리야에게 한마디 전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는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던 이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덮친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를 슬럼프에 빠지게 했어요. 엘리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자의 길에 오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46절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 후에 이스르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하류 옆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엘세바, 팔레스틴 저 남쪽에 있는 사해 근처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한 거예요. 이 거리가 약 140km 정도 됩니다. 140km를 도망자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달려간 거예요. 걸어서 달려서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140km를 달려갔겠어요. 단숨에 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서 죽기를 청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심각한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새번역에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였다. 두려움이 그의 감정을 때렸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에 두려움이 들여오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두려운 생각이 들면 집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작은 문제도 우리 감정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야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광풍이 불어오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내일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보장된 것이 없을 때 두려워요.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회사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가는 거 아닌가, 시험에 떨어져서 두렵고 학업이 풀리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내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의 크고 작은 광풍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자포자기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돼요. 열등감이 또 슬럼프에 빠지게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엘리야의 또 하나의 문제는 열등감이에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그들과 비교해서 너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월감도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세상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그것은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약점이 빨리 보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장점이 보여. 그래서 부러워하고 또 속이 죽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점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건 강점이다, 약점이다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서로 자기 자신과 이웃의 개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보완할 때 인생을 건강하고 멋지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월감 또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서 그것은 곧바로 인생의 슬럼프로 몰아넣게 됩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될까? 나는 안 되는데. 비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 이거예요. 아, 저 집에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우리 집에는 못하는데. 우리 집에도 잘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너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빠져들어요. 무력감이 또 문제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하나님 아시는 대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쫓기는 몸이 됐잖아요. 나만 남았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의외의 결과가 왔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껴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럼프가 되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자괴감을 느꼈어요. 자괴감.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앞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저절로 무너지는 감정. 사실 이 이세벨은 말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이세벨이 지금 칼을 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에 죽음을 결정합니다. 죽어야 되겠다. 내가 살 가치가 없다.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울한 마음과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속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죽고 싶은 단계까지 간 거예요. 목숨을 끊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엘리야가 슬럼프를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비결이 뭐냐? 첫째는 육체적 휴식이었어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너무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도착해서 거기서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잠이 보약이에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 깊이 잠들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점점 회복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놓고 죽은 듯이 잠들었다가 일어나면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한 1, 2분 누워있다 일어난 것 같은데 30분, 1시간을 자고 일어나요. 옆에서 보면 코를 골면서 잡니다. 그러고 나면 얼굴이 달아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잠이 참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이 잠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환경을 찾아가서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잠만 되면 잠은 안 된다 이거예요. 우울증의 또 다른 증세는 허구한 날 잠만 잔다는 거예요. 커튼 탁 닫아놓고 매일 잠을 자. 이건 회복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깨우는 겁니다. 계속 그대로 잠들어 있으면 더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어느 정도 육체가 회복이 되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회복하는 아주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잘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느냐? 천사를 통해서 떡을 주시는 거예요. 더 조금 더 잤으면 좋겠는데 깨워서 먹어라. 물과 떡을 주시는데 이 떡이 어떤 떡이냐면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피자도 이 화덕에 직접 그 자리에서 구워주는 떡, 그 피자가요, 고급 피자예요. 최고의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지쳐서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잠시 쉬게 한 다음에 불러내서 대접하면 됩니다. 아멘 하세요. 네. 돈이 들어갈까 봐 겁나십니까? 잘 먹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식탁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픈 사람, 슬럼프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먹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막 먹기 싫다고 하는데 일어나라고, 먹어야 산다고, 먹어야 병을 이길 수 있어, 먹자고. 그래서 억지로 먹이면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잠자게 하시고 깨우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는데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워있는 이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는 거예요. 이 터치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누구든지 시리에 빠져있을 때 터치가 중요해요. 힐링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 시리에 빠져 있거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을 회복시킬 때 편히 쉴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하고, 그리고 불러서 먹이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엘리야 이 자식아, 네가 선지자냐? 그 여자 말 한마디 듣고 이렇게 도망와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잠이 들어있느냐? 나 너한테 실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게 하고 쉬게 하고 먹이고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슬럼프에 깊이 빠지면 기도도 안 되고, 근데 기도 안 되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면 정말 열받고 미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자꾸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좋은 데로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에 회복이 되면 다행인데 엘리야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일을 하나님은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엘리야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올 여름 바캉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참 달려오느라고 지쳤고, 직장생활 사업하느라고 지쳤는데 이 바캉스 동안에 잘 주무시고 잘 잡수시고, 그리고 서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른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에서 저 밑에 시내산까지 간 거예요. 다 죽어가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자 이 길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치유의 첫 단계예요. 두 번째는, 쉬는 것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에 있는 감정을 쏟아내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뭘 하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여기 와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묻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 쏟아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나이다. 엘리야가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놨던 것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쉬고 먹는 것은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듣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휴가 다녀오고 원기를 회복한다면 반드시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화, 분노, 두려움, 원망을 쏟아내야 됩니다. 상처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토해내면 이 상처와 원망과 불만이 어느 날 사람에게 가요. 그러면 그 사람도 다쳐요. 시편에 보면 토설시라는 시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쏟아낸 시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그런 멋진 다윗이 정말 무서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쏟아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유도하신 겁니다. 다윗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상담자는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아픔, 원망, 분노, 상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쏟아내니까 마음속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제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정말 저 이세벨 나쁜 여자예요. 뭐 여러 말을 했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만 기록했지만. 어떻게 저런 여자가 왕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뭐 등등 했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는 쏟아내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내적 치유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슬럼프의 마무리. 영적 조율을 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의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주 집중해서 들어봤더니 세미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단계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영적 조율을 해야 됩니다. 연주를 하기 전에 바이올리니스트라든가 누구든지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피아노하고도 맞추고 또 오케스트라가 또 수석 악장을 통해서 전체가 조율을 해요. 그 조율이 중요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들어야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해라.
하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로 삼아라. 엘리야가 이 명령을 듣고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휴식도 하고 내적 치유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는데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영적 조율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사명이 뭔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듣고 그 사명에, 그 비전에 헌신해야 다시 침체되지 않습니다. 우린 치유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려고 그래.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수술해놓고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사명의 현장으로 나갈 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중요해요. 헌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슬럼프에 빠졌을지라도 오늘 성경이 보여준 이 단계를 밟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쉬시고 잘 잡수시고, 또 그런 사람 있으면 불러서, 이 공동체가 좋은 게 뭡니까? 식탁 공동체를 가지세요. 자꾸 같이 모여서 먹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또는 영적 멘토를 만나서 자기 아픈 것을 나눌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주님과 조율을 하는 일을, 그 다음에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슬럼프가 약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